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장내에 있는 날씬 세균과 비만 세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장에는 천억 개, 일천억 개 이상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장내의 날씬 세균은 박테로이드에 태스는 지방 분해 효소를 활성화하고 지방 연소를 통해서 체중을 감소시키고 혈당을 감소시킵니다. 장내의 비만 세균인 퍼미큐티스 피르미큐테스라고도 하는데, 이는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을 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내 날씬 세균으로는 박테로이데테스가 있고, 박내 비만 세균으로는 퍼미큐티스가 있는데, 날씬 세균은 이제 날씬한 걸 해주고, 비만 세균은 우리 몸을 비만하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몸속에 당분이, 이 비만 세균은 몸속에 있는 당분의 발열을 촉진을 해서 지방을 과다 생산을 하고 비만과 당뇨를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호박씨를 매일 먹으면 당뇨약이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호박씨에 있는 마그네슘과 아연의 영양소가 풍부하고 비타민 E, 그다음에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많아서 이 호박씨가 염증을 없애고 항산화 항암 효과가 많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고 전립선 비대증과 방광 건강에도 좋습니다.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을 하고 혈행을 개선을 해서 심장 건강에도 좋고 고혈압과 당뇨를 개선을 하게 됩니다. 호박씨는 정자의 질을 개선하고 숙면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